여러분은요, 안녕하세요. 나름입니다. 네, 여러분, 오늘은요, 제가 어떤 것을 먹을 거냐면은, 기승전골이라는 곳에서 대창이랑 고기랑 뭐 순대랑 뭐 버섯이랑 이제 뭐 채소랑 아무튼 여러 가지 들어있는 전골 시켰어요. 상류수의 추천을 받고 시켰는데, 너무 맛있게 먹길래 맛있냐고 물어보니까는 진짜로 사먹어도 후회 없을 거라고 해서 주문했습니다. 근데 더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? 저희 아빠 가게가 부산 서면의 용인의 탕수육이거든요. 저희 아빠 가게 바로 건너편이었던 거예요. 나 우리 아빠 가게야. 고개를 샥 해줬는데 기승전골이 있어. 알고 보니 우리 아빠 이웃이었어요. 오, 맛없게 평가하면 안 될 것 같지만은 저는 유튜버니까는 솔직하게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. 내돈내산 광고 아니에요. 오, 잘 먹어볼게요. 깔끔. 요거는 소짜예요, 소짜. 이 3인분이라고 하더라고요. 양이 좀 많긴 하네. 와, 진짜 쫄깃쫄깃하다. 맛있어. 삼겹. 와, 되게 진하다. 진하면서도 좀 깔끔한 맛이에요, 여러분. 맛은 맵거나 막 그런 맛은 아니고요.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느끼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좀 깔끔하게 담백하다 이런 느낌이네요, 여러분. 기름이 좀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. 느끼하고. 진짜 가가지고 시켜먹는 것 같아요. 쿠킹박스여가지고 집에서 끓여먹어서 그러나? 에라 후라이드. 어이구 이거야. 노른자. 너무 맛있어서 잡으러 간다. 잡아가세요. 잡아가세요, 그냥. 와, 나 진짜 아껴둔다고 먹지도 못했던 대창 먹어볼게요. 대창. 대창은 좀 쪼그라들었다. 이게 좀 크네요, 여러분. 대창 보세요. 안 보이나요? 저는 대창을 제일 좋아해요, 여러분. 와, 순대박. 와, 순대 진짜 맛있다. 양배추라고 해야 되나? 야채? 야채가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어요. 당근도 크게 크게 보이고. 그 야채 순대예요. 한번 먹어볼게요. 궁금하니? 먹지 마라. 분모자살이는 제 기준으로는 조금 과해요. 그냥 한 중국 당면까지는 괜찮은데 중국 당면을 진짜 여러 개를 꽉꽉꽉꽉 압축시켜가지고 해놓은 느낌이어서 좀 오래 씹어야 되고
아, 당면보다는 다른 느낌이네요. 당면이랑 떡이랑 섞은 것 같아. 누가 내 당면에 찹쌀가루 뿌려놓은 그런 느낌이랄까? 나의 사랑, 여러분의 사랑 버섯. 제가 그 매장에는 안 가봤지만, 와, 진짜로 맛있는데요? 전골은 양념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, 아, 국물이 장난 아니네. 소주 먹고 싶네. 이게 먹다 보니까 좀 식어가지고 제가 한 번 더 데팠어요, 여러분, 지금. 한 번 더 데워왔습니다. 연기 보이시죠? 뜨겁, 뜨겁. 전골은 뜨겁게 먹어야 돼요. 아, 원래 진짜 가스레인지 불 켜놓고. 삼겹이랑 참깨랑 먹으니 맛있어요. 와. 최근에 먹은 전골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리비랑 양곱창집 가가지고 곱창 전골을 먹었었는데 진짜로 맛이 없어가지고 제가 리비 브이로그 찍는데도 야 맛없다 맛없다 이랬었거든요. 여기 진짜 맛있다. 역시 분모자 납작은 제 스타일 아니에요. 끓이다 보니까 요다 시원하게 줄어들긴 했지만 맛있는 대창이네요. 순대가 진짜 미쳤는데? 뭔 순대냐면 그 가끔 순대 트럭 오잖아요, 여러분. 응? 그리고 우리 야시장 같은 데 가면 순대 트럭 있잖아요. 그런 거 이제 일반 분식집에서 먹는 순대랑 다르죠? 그거예요. 아, 설명 너무 잘했어. 아, 버섯 맛있겠다. 너무 맛있다. 재료도 진짜 큼지막큼지막하게 썰어주셔가지고 씹히는 맛이
마무리는 콜라. 네 여러분, 오늘은 제가 이렇게 기승전거를 먹어보았는데요. 우선은 굉장히 만족스럽게 먹었어요. 여기다가 김가루 넣고 참기름 한번 살짝 해가지고 볶음밥 해먹어도 정말로 맛있을 것 같은데, 제가 혼자 2, 3인분을 먹다 보니까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그것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. 오늘의 고기 한마디로 정말로 맛있었다, 진했다, 엄청 맛있는 그 곱창전골 전문점 거를 그대로 우리 집에서 바로 먹는 맛. 또 한 가지, 부모자 납작당면은 내 스타일은 아니다. 정답을 마무리할게요. 아무튼 우리 나랑이 여러분들 잘 먹었습니다. 여러분들도 맛있는 거 많이 많이 드세요. 오늘도 그때 그날을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은 언제든 사랑입니다. 여러분 항상 건강하세요. 안녕,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.